안녕하세요. 김소매. 한국어 하려면 아마추어 먹다오면 일러집에 김소매. 오늘은 우리 반포 한강공원에 나와있습니다. 반포 한강공원, 저녁공원이 아주 멋있게 덮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선장님의 중국을 향한 발송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친구 만난다고 나가서 6시간 만에 행방되며 그리고 5일 만에 은사로 돌아온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제 3자인 나도 믿을 수가 없는데 아버님은 오죽했을까. 그래서 그 모든 의혹들을 밝히려고 지금 열심히 희망하고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 부모님과 아버님 말씀처럼 의혹들을 하셔서 뒤에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진실을 알려줘. 그래야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아버님도 국민님을 마음의 짐에서 평안히 놓아주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책자 A가 아닌 그거와 그거의 부모님 부모도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의 죄값을 치러야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게 민주주의의 국가 아니더니 정민아 100일이란 시간이 지나가니 너의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으거든도 하나둘 다른 위치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와중에도 꾸준히 거짓말에 수많은 의혹들을 하나둘 수면으로 올려놓으려고 노력하는 유튜버도 있고 너의 사건의 중심으로 관심을 받는 안진석 카페와 정의 TV의 주민님이 그날의 유혹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안진석과 정의 TV 주민님이 있었기에 추모 집회도 하고 속초경찰서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전단지도 만드셔서 벽보로 붙이시고 요즘은 부채도 제작하셔서 나눔으로 정리 사건이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의혹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단다. 특집부들과 수고하고 힘으로 흘린 땀방울들이 나비 효과가 되어 좋은 영향력, 큰 영향력으로 귀한 결과로 돌아올 거라 믿는다. 진정 시간과의 싸움이 될 듯해. 정민아, 근데 며칠 전 부모님께서 아이들 방송을 위해 정민이의 추모 방송을 방문하셨다가 이영희도 정민이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거에선 최근에 구조장님과 옷을 가지고 다녀왔었다. 최근에 구조장께서 정민이를 먼저 알아보시고 한국에서 입사자를 구하는 일을 하시기에 정민이를 발견하게 된 거야. 최근에 정민이 어디셨다면 경찰도 소름소름을 수치하고 시체들도만 나누시고 스포터를 공격으로 마무리 될 사건을 누가 관심을 가졌겠어. 정민이를 대신해서 늦게나마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 그날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사진의 구조사께서 정민이께 손으로 챙겼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 먼저 사건의 본질이 가서 사상을 언급하시면서 얘기를 시작하셨지. 처음 25일로 돌아가보자. 그날 강물의 수온은 13도였다고 하지. 5일에 정민이를 구조한 날은 강원도는 눈이 내렸다고 하면 추운 날이 분명했고 정민이 시신을 발견하고 풍부할 때도 너무 추워 물속에 10분도 못 계시고 나왔는데 초보의 새벽에 아이스원을 하고 수영을 하는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들을 만들고 말이 안 된다고 하셨지. 그리고 정민아,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중요한 얘기니 정민이 잘 들어봐. 그때 최고 기술자께서 혹시나 한강에 자살하려고 온 사람들은 혹시 물에 빠지면 의식이 있어서 살려주는 마음에 물속에서 계속 떨어질 때가 입술기에서 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체를 발견한 결과 대부분이고 그에 반해 수사자 같은 물속에 들어가기 전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입수되었기에 입술기 근처에서 발견된다는 게 대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셨어. 그런데 우리 정민이는 어디서 발견되었지? 서정우 구조사께서 정민이 사체가 입수지에서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곳에서 발견되었기에 자살, 실족사 의혹들은 많으나 절대 자살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 그리고 둘째, 빵과 목에 있는 철가상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 한강 바닥은 뻘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절대 물속에서 얼굴에 패인 듯한 철가상이 생길 수도 없다는 거야.
바다는 민물과 썬물로 인해 사체도 움직여서 옷도 벗겨지고 신발, 양말도 다 벗겨지고 상처도 생길 수도 있지만 입수지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혹시 얼굴과 목에 최근에 깊이 생길 수 있냐고. 이건 분명 미스터 폭신 이승 다행히 의식 없이 물에 빠질 거라는 얘기, 결코 자살 혹은 실족자는 아니라는 얘기야. 경민이도 맞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타당한 증거들을 얘기해도 그 누구 하나 듣는 수가 없다고 한다. 아니 이대로 믿어주려 하지 않는단다. 경찰들도 언론 매체들도 경민이 사건을 관심 가져주지도 않는다. 이런 의혹들을 극복되고 진실은 감추되고 발버둥치지만 하늘과 땅이 알기에 우리는 계속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할 거야. 경민아, 너는 그날의 진실을 알잖아.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날의 진실,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날의 진실을 아버지께 꿈에서라도 나타나 알려줘. 진실은 절대 감추고 싶어도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 경민아, 이제 시간만이 해결해 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날의 진실을 위해 경민이 아버님, 당진샷 카페, 그리고 종이치기의 주민님, 그리고 몇몇 유튜버들, 그들만이 우리만이 그날의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니 종민아, 넌 평안히 지내고 있어. 그리고 탈도우 구조자께서 종민이께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어. 계속해서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리고 본진을 찾아간다면 분명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종민아, 이제 진정 시간과의 싸움이야. 우리 모두가 진실 규명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경민이도 응원하고 지켜줘. 4월 25일 부채되게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꼭 밝혀주는 그날까지 달려보자. 경민이도 하늘나라에서 아버님께 알려줘. 그 사건이 일어나고 부모님께는 하늘이 무너지고 일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진실을 찾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협조하고 증거 자료찾기에 급급하고 있는데 그 누구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 환경과적으로 가라앉은 진실을 이제 수면으로 조금씩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 경민아, 제발 도와줘. 앞으로 100일이 될지 200일이 될지 모르지만 꼭 진실은 밝혀질 거라 믿어. 당신작 같은 경민이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경민이가 살아생전에 좋아하고 즐겨졌던 박효신의 야생화를 같이 듣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생화 듣기 전에 잠깐만요. 여기, 아, 지난주에 편지도 너무 잘 들어왔는데, 이번주는 지난주보다 더 마음이 아프네요. 이번에도 편지 쓰는 시간 많이 소요되셨죠? 네, 일주일 정도. 아, 일주일이요? 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처음부터 너무 다른 편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 너무 마음을 울리는 편지인 것 같아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겠어요, 드시더라고요. 그쵸. 이제 부모의 마음이다 보니까요. 네네. 다른 일도 아니잖아요. 내 자녀의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더 마음이 아프죠. 그쵸. 진실이 밝혀졌다 그러면 네. 굳이 저희가 이렇게 나서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찰이 있는데. 네. 경찰들이 안 해주는 일을. 국민님께서 제일 열심히 해주고 계시잖아요. 저희 뒤에서 그냥 끝에 입장인 것 같아요. 아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저희가 뭐, 성추인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게 뭐, 유튜버도 아니고, 뭐, 아무,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 의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음모론을 속는 것도 아니고, 유족분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331에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어떤 어택이 있었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정확히 규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오히려 이번 주에 보면은 공소죄인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270명이나 고소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들을 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글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날의 일은 본인이 제일 잘할 거잖아요. 네. 제일 잘하는데 그 진실은 덮으려고 하고 그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들이 그게 거짓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70명이나 몇만 명에서 그래도 주장하시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게 거짓이 아니잖아요. 거짓을 증명한 게 아니고 진실을 위해서 진실을 얘기한 건데 그 사람들을 고소하면 나라에서 어떻게 그거를 처리해 주실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궁금해요. 맞아요. 자기네들 말로는 뭐 허위사실 보라고 하는데 본인의 7시간 동안 지역을 잃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본인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한번 기다려. 근데 오히려 그런 고소를 들으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주눅 들 수도 있는데 또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나오셨네요. 아, 그쵸. 근데 왜냐면 제가 거짓말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들어보고 구조사님도 나와서 나오셔가지고 네. 얘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의혹들을 네. 얘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다가 말 그대로 거짓말을 보탰다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거는 맞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라서 진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말씀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저도 이제 변호사분들께 말씀 주고받으면 합리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닙니다. 절대 주눅들질 필요 없고요. 고소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뭐 권리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끝까지 진실을 알 때까지 같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야생아 감사합니다. 짧게 한번 들어보고요. 네, 야생아의 가사가 너무 좋다고 하셔서 한번 음미한다 느낌으로 짧게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 역시 여기 현장에서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끝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요. 또 어두워짐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한 이 LED 풍선이 점점 빛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더 어두워지면 더 밝게 이 현장을 비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김실사가입니다. 아,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어떤 노래죠? 오늘 천개의 바람이 되어 들으려고 왔습니다. 네,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입니다. 바로 일단 노래 먼저 듣고 그 이후에는 다른 회원분께서 꼭 천개를 하고 싶은데 천개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정민이한테 편지를 꼭 쓰고 싶으신 분이 저희 단지 카페에 올린 거를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앞에서 울지만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지금 수만도가 엠프 약간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을 먼저 하고 준비되는 대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방송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방해를 받네요. 네, 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일이란 시간으로 정민아 늘 함께라는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늘 한결같은 미소천사 정민아 안녕. 가끔 비도 내리고 햇볕이 쨍쨍한 여름 묻어있어 거긴 없더니 누나를 먼저 소개하자면 29살 충남에 살고 있는 누나야. 누나는 TV는 물론 뉴스도 잘 안 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뉴스를 보고 너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관심 있게 나날이 사건을 챙겨보며 100일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너에게 편지를 쓰려고 해. 먼저 차마 너에게 그것은 편안한지 물어보지를 못하겠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찌 그곳이 편하겠니? 100일이란 시간 동안 그날의 진실을 밝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루하루 시간은 가는데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법무부 후속자, 친구라고 하는 그 공석자 또한 양심을 숨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답답하지. 살아생전엔 아무 의식도 없는 널 생각하면서 사나이의 엄마로서 자식을 잃은 정민이 부모님 마음도 알 것 같고 그 무엇보다 그날의 진실을 아는 너가 와서 이야기를 못한다는 현실에 슬픈 억울함과 공석자를 생각하면 분노의 눈물을 거의 한 달을 흘렸던 것 같아.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될 것도 없고 눈물과 슬픔보다는 정민이의 진실을 찾아주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정신 차리고 아는 변호사는 물론 경찰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법무부 후속자들도 이해를 못하시더라.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보이진 않아도 뻔한 증거들이 많은데 이러한 수사도 못하는 나라에서 사나이의 엄마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살아 숨쉰다는 게 너무나 무섭더구나. 우리 이쁜 정민아, 솔직히 누나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엄청 독하고 내 자신이 강하진 못해도 절대 이 진실 밝히기 전까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날의 너의 억울한 진실을 빠른 시간 안에 밝혀서 모든 시민들이 진실의 웃음을 피울 수 있는 날이 오고 우리 정민이 또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줄게. 그 대신 천사 정민이는 어머님, 아버님, 정민이가 지켜줘야 되고 꿈속에서라도 꼭 이야기해주길 바랄게. 그날의 진실을. 우리 정민이는 효자였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항상 널 애도하고 진실을 밝혀주려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늘 잊지 않고 함께할게. 사랑해 정민아. 2021년 8월 7일 정민이가 떠난 지 100일 추모를 하며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누나가. 아, 네, 감사합니다. 바로 저희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노래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짧게. 저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노래 불러주신 진실 찾아다니님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참여자였는데 나이도 굉장히 어린데도 정민이가 한 살 많은 거. 저 두 살 더 많아요. 근데 그 너무 억울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저희 이번에 중간대도 같이 가면서 이번에 이제 단신사 스태프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대 이번에 같이 한 바퀴 돌았잖아요. 어땠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관심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네. 포스터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관심을 많이 좀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중학교 학생 애들이 좀 나서주면 참 고마울 텐데 물론 그들의 소원도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못하는 걸 어떻게 저희가 직접 가서 했는데 아마 저희 그 포스터의 역할이 보자 중앙대 근처에 있는 소원도 만드는 게 좋겠는데 아마 강사자에게 굉장한 역할이 된 걸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청년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제가 진실사님께서 노래를 부르는 걸 기억해 있는데 본인이 반포 주민이다 라고 하는 30대 중년쯤 되는 남자분께서 라미라고 있다가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냐 당뇨 수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 아니냐 말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그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황정민 총무 식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그거 신청해 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